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이번에 출간된 악보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색소폰 찬양 악보집이라는 건데요. 페이지는 약 2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책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펴시면 앞쪽에는 머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가인데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악보가 총 37곡의 찬양 곡집으로 되어 있고요. 찬송가와 일반 복음성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곡에 일반 악보와 계명 악보와 초급 꾸밈음 악보와 중고급 꾸밈음 악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 악보는 이제 계명이나 기교, 애드리비랑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이제 악보고요. 조금 색소폰 연주하기에 쉽게 그 악보를 만들었고요. 알토나 테너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악보를 보고 둘이 같이 연주를 하시거나 그렇게 되셨을 경우에는 이 악보를 가지고서 같이는 하실 수 없는 그런 솔로 악보집이고요. 이 악보를 보시고 반주기나 이런 걸 통해서 반주를 틀어놓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악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명 악보. 악보를 이제 외우거나 우리가 연주 이제 공연을 하거나 그럴 때 지금 이제 악보를 빨리 외워야 되고 악보를 빨리 익혀야 되고 틀리지 않게 하려면 계명 연습이 필요한데 그 계명 악보도 넣었습니다. 일반 악보에 대한 계명 악보도 넣었기 때문에 그 계명 악보로 악보를 외우시고 읽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습니다. 표시는 2옥타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는 1옥타브로 연주를 하시면 되시고 2옥타브는 그 계명의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옥타브는 음의 그 개이름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초급 꾸밈음 악보입니다. 같은 악보에 앞 꾸밈음이라는 기술만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애드립과 기교. 그게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이제 일반 악보만 연주했을 때는 밋밋하니까 약간의 앞 꾸밈음만 넣어주면 훨씬 더 노래가 퀄리티가 살죠. 그래서 초급 꾸밈음 악보라는 것도 넣게 됐고요. 이거를 했는데도 내가 조금 더 고급 버전을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중고급 꾸밈음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 중고급 꾸밈음의 악보에 대한 37곡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다 연주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중고급 꾸밈음에는 꾸밈음, 더 고급스러운 꾸밈음과 그 다음에 애드립, 그 다음에 뭐 그 찬양에 어울리는 오브리가토, 그 다음에 비브라토 표시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주를 고급스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곡은 수록곡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 한 15곡 정도, 15곡 정도는 찬송가 앞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곡들은 이제 복음성가입니다. 어떤 곡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곡과 예수 나를 위하여 참 아름다워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 거룩한 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평생에 가는 길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 영혼이 극히 기쁜 데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찬송가
곡을요 색소폰으로 연주하면 참 은혜로운 곡들로만 선별을 해서 제가 또 가장 은혜롭게 연주하는 곡들로 제가 이제 그 초이스를 해서 이렇게 악보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성가인데요. 주님이여 이 손을, 그 다음에 온맘 다해 완전하신 나의 주, 사명 1000번을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 미랄 하나님이시여 예배자 마라나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는 완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십자가의 전달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목마른 사슴. 이렇게 총 페이지는 220페이지 정도로 되게 두껍고 굉장히 악보가 자세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가장 먼저 악보가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악보가 구성이 됩니다. 자, 위쪽에 먼저 왼쪽에 보시면 일반 악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코드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바로 옆에 계명 악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다음 장 넘기시면 같은 곡으로 초급 꾸밈음 악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옆에 있는 것은 중고급 꾸밈음 악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악보 음표는 굉장히 최대한 크게 악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악보가 이렇게 너무 작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 악보 참 아름다워라 이런 악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브라토와 이런 꾸밈음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두껍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 페이지에서 178페이지와 202페이지가 인쇄가 약간 그 쪽수 부분에 인쇄가 약간 문제가 돼서 저희가 따로 그 책에 스티커를 쪽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미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제가 이 책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35,000원이고요. 모든 곡의 저작권료는 다 지불하고요. 그리고 정당하게 판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주도나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별도로 부과가 되시고요. 단체로 책을 구매를 하시길 원하시는 경우는 금액에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고급 중고급 꾸밈에 대한 악보에 대한 연주는 제가 직접 연주를 해서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